유명 성인 잡지 회사인 플레이보이가 9년 만에 뉴욕 증시에 복귀합니다. 플레이보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 방식으로 재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. 플레이보이가 지난 2011년 창업자인 고 휴 헤프너와 사모펀드인 리즈비 트라버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회사로 전환된 지 9년 만입니다. 플레이보이의 재상장 절차는 내년 1분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이번 합병 과정에서 플레이보이의 기업 가치는 4억 1,50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.